안녕하십니까. 더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과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1,196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구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제생목록 처음 방문해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시,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고 매수 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고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자.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자. 추세는 상승 하락 횡보 추세가 있습니다. 자 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어, 제가 어, 썸네일에 러너웨이 미은행 폭락 그 다음에 반주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네, 컴퓨터를 딱 켜고 어, 제 채널에 들어가서 봤더니 두 가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댓글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번째 댓글 연병하네. 지금 상당히 심리가 갈리고 있죠? 상승이냐 폭락이냐 둘 중에 하나로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네. 각자 보는 게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저보고 언제 네. 내려가냐? 네, 점집에 가시면 되구요 종목은 어떤 게 좋느냐? 네, 리딩방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시장은 잠잠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먼저 어, 먼저 갈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 설풀경님이요. 네, 어제 예, 홍콩에서 올려주셨습니다. 예,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요렇게 한장 요약으로, 네,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리면 몇 배? 예, 네, 저는 소박하게 10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네, 우리 설풀경님은 네, 100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감당이 안, 된, 안 됩니다. 100배는. 아무튼, 많이 가셔갔고요. 네, 댓글, 그 다음에 뭐 좋아요, 막 엄청나게 응원해 주시고, 가끔 가다 우동살이 애들이 있어요. 이런 전망이나, 그 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 이런 거를 말씀을,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한 두세 명 있을까 말까인데, 어, 그러면 소중하게 감사하고,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억울로 끌고, 어, 이상한 말 하고 그런 애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엊그제 저번에 올려주신 영상에 뭐 조선일보가 했다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런 물론 정치는 경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지만 네 그런 식의 어떤 매도 비슷하게 저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한 애들 많아요 아무튼 가셔갖고 좋아요 댓글 엄청나게 퍼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야 제가 이제 우려하던 바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입니다. 금 먼저. 자 여기 고점이요. 2,070인데요. 자 지금 기세로는 여기 뚫고 예, 여기를 뚫어버리고 지지하고 갈 예, 달라라갈 공산이 큽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달러 약세입니다. 가장 큰게 이거고요. 달러가 약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자 미국 당국에서 여기를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보통 증거금을 엄청 올린다거나 이런 어떤 대학살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잘좀 보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네, 뭐로 가는 거다. 지금 모든 돈들이 금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럼 뭔 얘기죠? 네, 대공황의 전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요거는 우리나라 원 달러 표시 금입니다. 아까 그림하고 좀 많이 틀릴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위치에 있으면서 고점을 못 넘기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에 대한 금값은 고점을 넘은 상황이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금을 보여드렸습니다. 증시도 보여 드렸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살벌 하지요 네. 그래서 지금 1온스당 264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47,000원. 이런 수당. 어마무지하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금값도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어, 어마무지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보셔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단딱 하나.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되면 금값도 많이 안 튀는데 지금 환율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잘 파악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2,000 달러 돌파 시자 서서히 서서히 야금야금 네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네잘 보시고 그 다음에 위기를 맞이하여 실물 금은은 조금씩 샤부작 샤부작 모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찰스 쇼업이죠. 자, 어제 3%, 3 폭락을 했는데, 시간에도 지금 49달러 내려갔죠. 얘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얘가 7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9천조입니다. 아직 안 끝난 거죠? 3%? 예. 보셔요. 그러면 RSI 37이고, 여기 만약에 풍동 빠진다면, 네, 엄청난 폭락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얘문 닫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얘가 터지는 상황이 뭐죠? 예, 그게 바로 금융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예, 미국에 살을 주고 다른 나라의 뼈를 취하는 전략. 예, 육창골단. 전략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다 구라고 쇼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사세요는 아주 진짜 귀여운 수준이다. 지금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한다. 왜안 할까요? 네, 여러분, 잘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네. 자, 기준금리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설풍경님이 그래서 리만 100배 터지는 이거를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시장을 어떻게 해요? 예, 네, 금 올라가죠? 예, 이러고 있죠? 작살 낼 겁니다. 잘 보셔요. 자, 계속 고점이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면서 지금 요거 빼고 하나 어때요? 계속 내려오고 있죠. 예, 한번 충격 주고 내려오다가 한번 더 충격 줄 겁니다. 그때 아마 예, 엄청난 폭락이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획된 겁니다. 이거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퍼스트 리퍼블릭, 5% 빠졌어요. 지방 중소 은행이죠.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 이렇습니다. 네, 맛이 완전히 갔죠? 예. 이러고도 괜찮다, 은행들이? 그런 개구라들은, 네, 예, 싹 지금 기사에서 살, 사라졌는데, <laughs> 웃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들. 긴장하게 끈을 놓지 마시고, 예, 런어웨이 하세요. 반스런 하시고, 예. 몇장 반스도 좀 챙겨놓으시고, 또런 에이 하다가 또 지리면 큰일 나니까, 예. 그래서, 잘좀 판단하시고요. 이제 곧 coming 이다 뭐가 대폭락? 예, 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KRE, Regional Banking ETF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데? 이거는 전체 은행 지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은행이죠. 중성은행. 그래서 하나, 둘, 자, 폭샥.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폭샥. 하나, 둘, 지금 완전 폭샥 중. 네. 대량 거래 터졌고,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얘기를 안해 그러면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네, 완전 이제 저털 어, 저점을 이탈 준비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은 자딱 레이디 하고 있습니다. 달나라 준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어 제가 두 개의 댓글이 올라왔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연병 안에 그 연병 안에 한예 쓴놈은 잘 봐라. 어. 형님이 얘기해 줄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냐네 눈깔에는. 네 눈깔에는 이게 정상으로 보여? 이 병신 새끼야. 어? 이게 정상으로 보여? 도망가야지 빨리. 누가 얘기해 주냐고 누가? 예? 빤스런 하라고 이 병신 새끼야. 에? 아시, 알았어? 이 연병 안에 한놈 새끼. 어, 어디 감히 와갖고 말이야. 어? 형님한테 말이야. 에, 죄송합니다. 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철저히 좀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도, 어, 솔풍경님께서 이렇게 리먼 백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상황을 보시면, 예, 당한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네. 자 다우 내려갔다 넬일 중단한다. 예, 네, 구인 2년내 최저다. 네 뭐가 이상하죠? 좀 분위기가 쎄하죠. 네네그 다음에 킹칼라에 대한 불편한 신기 아시아 통화기금 이번에 설립될까 네, 노동시장 둔화 조짐 네그 다음에 자 트럼프 어쩌고 저쩌고 네, 이렇게 지금 주기하고 있죠. 이쪽에 그 소위 말하는 미국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예, 거의 다 유태 자본의 예, 아주 나쁜 새끼들입니다. 유태인의 자본이고요. 그래서 아주 그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트럼프 호불호가 있는데 이 양반을 완전 히 그냥 어? 매도해갖고 어. 지금 우리나라 누구랑 비슷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글, 글을 써요. 예, 보시면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있다. 결국엔 이거는 뭐냐? 미국 내전입니다, 내전. 네. 지금 공화당이 벼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소식을 잘 찾아보시면, 공화당이 완전히 지금 빡쳐갔고요. 그러면 결국엔 이게 뭐로 되느냐. 네. 부채한도 협상. 여기에 이제 걸려 있습니다. 공화당이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요? 절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 디폴트 가는 겁니다. 미국 디폴트 가면 전 세계 폭삭입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예, 네, 읽어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부채안도 협상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완전 빡쳐갖고 서로 치고받고 한다, 어, 걸로 가는 거죠. 거기까지 보셔야 된다, 이거 아시겠죠? 네. 어, 그래도 요 다이아몬드 이항반도 얘기했네요. 은행 위기 아직 안 끝났다. 2008년 같진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2008년에 10배 이상은 갈 것이다라고 저는 말을 하는 거죠. 예, 네. 예, 네? 그죠? 수년간 파장을 미치고, 요게 조금, 조금 비스무리하게 가는 거죠. 예. 수년간 파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예. 정확하게 얘기했네.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중시, 네, 넘어가서, 자, 투시 마콰 자, 뱅커 갱스터냐, 자, CS 회장. 보세요. 완전히 코코본도 완전히 삼각해 버렸잖아요. 휴지 만들었고. 그죠? 음. 뱅커 캥스터냐? 강도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표. 예. 부진한 경제지표. 침체 우려. 예. WTO의 최고치. 예. 상승폭 축소.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반스런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졸트. 자, 구인 이집 보고서인데. 요게 와리가리 하다가 여기 고점을 찍었어요. 자 내려오지요. 네. 자 근데 여기 2021년 이때에 구, 900만 건, 네, 지금 1000만 건 넘었었거든요. 보시면, 네. 자어 4월 달, 그 그러니까 2월 달 거죠. 주월 2건, 보 보고가 딱된게 900만 건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3월 달에 더 날아갔을 거예요. 안 봐도 화야 네. 그래서 지금 언제냐면. 2021년 7월달, 그니까 러 5월달 거죠. 그게 920만 건 있다가, 10, 0 0만 건에 올라왔어요. 이때부터 증시가 올라가는 겁니다. 쫙 하고, 그 다음에, 2020년, 이제 올 1월달. 그래서 얘는 조금 늦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겁니다. 빙고. 답이죠. 그래서, 이때 뭐가 일어났죠? 팬데믹 자, 이때 뭐죠? 레이먼 이때 뭐죠? 다한바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 쫙 내려오면 얼마나 폭락으로 갈지 여러분들 가늠이 되시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대공항급의 1929년 급에 뭐가 생기고 있다 대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버피 지표 버블지수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고 155자 그러면 시가, 총액 및 GDP 보시면 제가 계속 박스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요게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초록색 안으로. 요게 GDP 고요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다음에 시가, 총액 비율 보시면 어때요? 박스권. 그래서 얘도 조만간 밑으로 폭샷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만큼 내려오느냐? 고점 대비 반이다. 100%까지는 내려와야 된다. 그때 주가가 2013년경 주가다. 예.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못 믿겠다? 그러면 갈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현재 155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140대, 130대로 가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단기 지표로서,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탐약에 왔다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60에서 10으로 엄청난 변동성이고요. 자 시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주가 강세, 주가 폭, 투컬 옵션, 자 그다음에 시장 변동성, 그다음에 안전한 피난처 수요, 정크펀드 수요, 극심한 공포로 다시 갔다. 자 드디어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시고 자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내려오고 올라간 건 반등이고 지금 본격적인 폭락이 시작이 되고 만약에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이제는 들어갈 일만 남았다. 이번에 한번 폭식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회복이 힘든 정도로 갈 수밖에 없다. 정확한 분석이잖아요. 근데 왜 와서 연병하네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도 이해가 잘안 되고 있는데 왜? 왜냐? 자기가 물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보니까 본장보다 4원 정도 빠졌는데 지금 이 모습은 달러 위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록시 통화라고 해서 지금 어, 지금 달러 위안 상당히 기분 나쁜데 우리는 원 달러 환율만 보면 되겠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현재 rsi 52고요 이게 지금 살짝 쉬는 상태였고 위로 튀기 시작한다면 왜 달러 안 좋은데 달러가 안 좋은데도 지금 버티고 있죠 네, 달러 어제 많이 내렸어요 네, 지금 현재도 내리고 있고요 잘 보시고 그러면 달러 약세 상당히 안 좋은 그림이죠 근데 원 달러 환율은 버티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덩달이로 자 뭐가 유로가 올라가고 있죠. 자 유로 보시면 자 유로를 제가 잠깐 이걸 안 해놨네요. 네, 하면 되지요. 예, 네. 전과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자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되겠죠. 근데 유로도 만약에 미국발 은행 네. 폭시약이 나온다면 유로은행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얘도 같이 폭삭할수 있는 그래서 현재 r s 사 66이고요 고점이 거의 다 와갔다 얘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유가입니다 자 유가도 보시면 어제 81달러 어제 80달러였죠 네 그럼 80달러 상태에서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주봉에서는 네, 고점을 살짝 찍은 것 같지만 만약에 85달러를 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올라가서 지지하고 다시 백달을 향해서 올라간다. 이러면 네 연주는 완전히 새다는 겁니다. 네 완전히 새되는 거예요. 어? 아시겠죠? 이거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네 이게 이제 반영이 몇 개월 후에 물가에 반영이 되겠죠. 어 지금 구독자님들 그다음에 제가 기사로 본 거로는 미국의 슈발류 가격이 갤런당 50센트 이상 올라간다고 지금 제가 그거를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미성민들에 대한 가중은 엄청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자 이더리움 네, 얘도 지금 덩달이로 올라가고 있어4% 예. 네. 그니까 러 지금 얘도 어떤 안전자산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얘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 자 얘는 유, 어, 유일하게 이거죠 이거. QE. QE, 연준의 돈 풀기에 의해서 반응하는 애입니다. 예, 이런 반등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다. 요거.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나스닥이죠. 네. 어때요? 꺾였죠. 네.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투자하고 이런 거는 비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자, 국채 10년물. 어제도 얘가 몇 퍼센트 빠졌냐면요. 예. 엄청나게 빠졌네요 종가상으로 2% 넘게 자 뭔가 의도가 된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제, 우리는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3.3%를 붕괴하는 흐름이 나오면 네 요거 한번 예, 담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지금 4.8%그 음, 다음에 자 2년물 얘도 같이 움직이죠 자 5년물 자잘 내려오고 있고요. 자, 30년물 점잖게 내려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샤부작, 샤부작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연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차 보시겠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상승 전환, 마이너스 0.48. 자, 플러스 되면 문제가 커진다 말씀을 드렸고, 자, 얘가 문제예요, 얘가. 자, 3년물과, 3개월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됐어요. 작년 10월 달에. 예, 이게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자, 10년물하고 5년물 계속해서, 자, 0 플러스 0 2이죠 그러면 네. 이 심각한 상황을 연준이 모를까? 알고 있어요. 역전 이후에 정상화가 됐을 때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됐나. 물론 시차가 조금 있겠지만 지금은 2000년을 닮아 있다. 예, 먼저 폭락을 했고 시장,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거 결국엔 뭐냐? 이거 남아있는 거예요. 폭락이. 네.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잘 하시고요. 자, 10년물, 1년물. 얘도 올라오고 있고, 얘도 남아있죠. 증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아주 예쁘게 표시까지 해놨네. 그 다음에 10년물과, 그 다음에 3개월물. 역대급으로 낮아졌죠. 이거는, 네. 엄청난 위기급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상황들이 지금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요 역전이 너무 짧아. 퐁당퐁당인데, 예,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럼 급격히 여기 올라오려면 엄청난 금리 인하나 이런 어떤 사건이 터져야 되겠죠. 연준이 의도한 겁니다. 그러면 지뢰들 은행 다 망가뜨리고 전 세계를 폭삭시킨 다음에 가서 줍줍 하겠죠. 그 시나리오가 가장 정확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 터질 것이다.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예, 최대 지금 4월달이니까 10월이나 12월 경쯤에 얘가 올라오면서 엄청난 크러시가될 것이다. 자, 2000년 다한 버블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하시고요. 아마 몇 주만 해도 막 몇십 프로씩 빠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다. 철저한 대비하시고, 빤 반스 많이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일드 정크본드. 자, 그러면 얘도 같이 동다리로 위로 올라오면, 네, 무슨 사태가 벌어지죠? 한계기업 부도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NDQ SPX, 자, NDQ DJI, 예, 어때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1929년, 1973년, 2000년, 현재의 모습. 네, 너무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ndq, 알 u t 자, 3봉을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자 폭락 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ipo 중소형 주식은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괴리를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모르겠다? 제가 그러면 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연병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파악이 안돼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잘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다. 알았냐? 이도그 베이비야. 자 그러면 자 디알 호튼 이거는 주택 버블을 한번 일으켰다가 막폭샥했고두 번째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버블은 모든 버블입니다. 올 버블 네 모든 버블이 뻥하고 펑하고 터지는 그시기에와 있다 이거는 가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설플경이 말씀하시는 백배 리먼의 이런 사태까지도 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빤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자 이게 뭐죠 에 네, 러셀 이천입니다 고점 저점 되돌림 38% 정확하게 찍고 음봉 터지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본격적인 파동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변동성 지수 Vxn 자 살짝 플러스로 됐고요. 자 빅스 보시겠습니다. 자 바닥 다지고 좀 올라갈 준비. 자 그다음에 보이 빅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어때요? 네, 완전히 바닥까지 안 내려왔죠. 다시 위로 튈 준비. 이선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네, 여기 보십시오. 자 이렇게 가게 된다면 뭔가 터지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QQQ. 자 상황은 일단 3일 멈춰 있고요. 거래량 별로죠. 자, 나스닥만 버티고 있죠. 그런데 얘는 쌍봉이죠. 자, 실제 나스닥 지수 보시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승으로 전환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는 쌍봉 형태로 내려올 준비했고 아래 사이도 꺾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며칠 동안 머물다가 내려올지 좀더 갔다가 내려올지는 두고 보자. 예. 추세 전환된 거 절대 아니다. 판단 하시고요. 네. 지금 추세 전환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러면 다시 파동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파 B파 38%자그 다음에 이게 남은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자 직시하시고 세 가지 시나리오 고점 대비반 20년 상승 되돌림 7천 그 다음에 위기급 4천 이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자 드디어 음봉이 크게 터지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고점 한계를 보이고 있죠. 정확하죠? 왜? 지수 한계만 보면요. 저산 전환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칸 버블의 대자뷰 네. 그래서 84% 폭락을 했고, 이번 하락도 누가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엔 고점 저점 50% 되돌리고, 얼마까지? 천성까지 보시라. 선선 이하까지. 그러면 그때가 2013년경에 주가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S&P 500입니다. 자, 얘는 네, 거의 삼봉 형태죠. 네. 요거를 잘 보시고. 자, 머리, 자, 왼쪽, 오른쪽. 그러면 넥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요거죠. 그러면 현재 넥라인에서 자, 요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못 넘는 상황이 된다. 자, 제가 단언하지요. 삼봉에서 부러지잖아요. 그거는 거의 예, 저기 지하 한 100층까지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데도 와 갖고 뭐, 와서 개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자 보십시오. 자, 이거 네, 확대 삼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왔다가 지금 쌍봉, 네, 그 다음에 내려오면 엄청난 폭락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추세대 엄청난 네, 확대 삼각형으로 지금, 어, 완전히 맛이 가고 있고요. 네. 그럼 월봉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얼마? 한 2,000선까지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림이 달라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예,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잘 보시고요. 자, 다우지수입니다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드디어 뭐또 걸렸죠?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걸린 거 보실 수가 있고 실제 다우지수 보시면요. 이래요. 그래서 월봉을 보시고 그래서 저는 걱정이 예. 뭐냐? 자, 뭐냐면 어. 여기 없어졌네요. 잠깐만요. 예. 120년, 요, 요 추세선이, 안 바뀌네요. 보시면은, 네. 아무튼, 120년 그 추세에 대한 지금, 오버슈팅이 됐다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큰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죠. 하락 반등주고요. 그래서, 요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히 좀 알아두시고요. 네.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자제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욕을 한 거는 죄송하고, 예. 지금 엄중한 상황, 엄중이 아니라, 아니,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엄중은 뭐 다른 놈들이 쓰는 거니까, 위험한 상황인데, 공부하시고요. 그럼 투자는 알아서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예,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